자,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상대가 초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박자가 일정하게 들어갑니다. 잭 같은 경우에도 자, 같은 박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두 번 정도는 지켜보시고 세 번째 타이밍에는 무조건 걸어치기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. 자, 영상에 보셨다시피 잽이 나오면은 어깨 넘어뜨리면서 크로스로 걸어치는 모션이 있죠. 자, 들어올 때 몸은 대각선으로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자, 툴을 스트레이트 형식으로 잽을 걸어쳐주는 겁니다. 자, 초보분들이 내는 주먹, 자, 잽 동작을 확인해 볼게요. 보통 자, 이런 식으로 초보분들은 아직 배운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박자로, 단순한 박자로 들어올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상대 이제 박자 두 번 정도까지 지켜보시고 세 번째는 걸어치게 될 건데 자, 어깨 라인이 자, 상대가 같은 형식으로 툴을 낼 수가 있어요. 잽을 주다가도 툴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크로스를 같이 치게 될 경우에 그 어긋난 위치를 제가 안 맞고 피할 수 있는 거리로 어깨를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툴을 걸어쳐줘야지 상대 투도 제 옆쪽으로 어깨 라인 위쪽으로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어깨는 필수적으로 상체 나가면서 크로스 넘어가주는 게 중요합니다. 이 동작 기억하시고 상대가 이제 잽 내는 박자만 읽어낸다면은 뭐 원의 첫 번째 나오는 박자에서도 툴을 같이 걸어칠 수 있어야 되고 자, 그런 박자를 먼저 캐치하는 게 중요하고 자,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한번 보고 오실게요. 들으시는데? 야, 그 툴 자,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, 자, 바로 실전 스파링으로 한번, 시도하셔가지고, 실전에 도움이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